저작권법 제25조 2항에 따라 반드시 수업 동영상 저작권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영어영문학과 6년 전공자 강성호 영어선생님의 영어수업 바로 지금 시작합니다. 헬로 에브리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형고등학교 영어담당 지도교사 강성호 영어선생님입니다. 영어권 문화 오늘의 수업 진도는 레슨 7 멀티컬처럴리즘 엠버라이싱 더 디퍼런시즈 147조 첫 번째 줄부터입니다. 레슨 7 멀티컬처럴리즘 다문화주의 엠버라이싱 더 디퍼런시즈 차이점을 포용하는 것 147쪽 첫째 줄입니다. To become a true global citizen. 진정한 지구 시민이 되기 위하여. 자, to 앞에는 in order가 생략이 되어 있죠. 뭐뭐 하기 위하여. One must abandon all notions of otherness. 자, abandon 버리다. notion은 관념. 자, otherness는 다름입니다. 사람은 다름이라는 관념을 버려야만 합니다. abandon 버리다. And instead, 그리고 그 대신에 사람은 자, must embrace togetherness, 상생을 포용해야 합니다. 자, embrace, 포용하다, 포괄하다, 받아들이다. togetherness는 상생이죠. 수지카쌤이 한 말입니다. Sage Hill School, 자, Sage는 슬기로운, 자, 슬기로운 언덕 학교가 celebrate diverse cultures, 다양한 문화를 축하합니다. celebrate, 축하하다, diverse는 다양한이란 뜻입니다. This past Saturday, 지난 토요일에 Sage School in Newport Coast, California, 캘리포니아주의 뉴포트 코스트에 있는 슬기로운 언덕 학교가 held its 16th Multicultural Fair, 그 16번째 다문화 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Hold the Fair라는 것은 박람회를 개최하다는 뜻이고요. 여기서 Fair라는 단어는 뭐 박람회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공정한, 공평한, 박람회, 전시회, 타당한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박람회로 쓰였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To 앞에 인오더 생략되어 있죠. 뭐뭐하기 위하여. To 부정사의 부사적용법, 그 중에 목적용법이죠. Showcase는 전시하다, 보여주다. To showcase its tremendous diversity of culture. 자, 문화에 대한 그 굉장히 다양함을 보여주기 위하여 캘리포니아주 뉴포스트코스트에 있는 슬기로운 언덕학교가 그 16번째 다문화 박람회를 지난 토요일에 개최했습니다. 자, 윌킨스 스퀘어, 윌킨스 광장이죠. 스퀘어의 뜻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는 광장이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자, 윌킨스 광장이 was filled with 16 countries, 16개 나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be filled with 뭐뭐로 가득 차다. 자, divided 앞에는 which were가 생략이 되어 있죠. divided into six continent. 자, continent 대륙입니다. 6개 대륙으로 나뉘어진 16개 나라로 윌킨스 광장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And Wilkins Square was visited입니다. 여기서 was filled와 was visited는 병렬 구조를 이루고 있는 수동태 형태입니다. by EI에 의해서 윌킨스 광장이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즉 by EI의 사람들이 윌킨스 광장을 방문했습니다. 이런 뜻이죠. 패큘티는 교직원이고요. 커뮤니티는 지역사회입니다. Over 500 students, 70 faculty members, and hundreds more people from the community during the day. 자, during the day는 그 날 동안이죠. 윌킨스 광장은 그 날 동안 500명 이상의 학생들, 70명의 교직원들, 그리고 지역사회로부터 온 수백 명 이상의 사람들이 그 윌킨스 광장을 방문하게 되었다.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윌킨스 광장은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Inspired by the idea of EI의 생각에 의하여 영감을 받아서 자, inspired 앞에는 빙이 생략이 되어 있죠. 그래서 영감을 받게 되는 겁니다. Bring awareness to라는 거는 누구누구에게 인식을 가져다 주다, 제고하다 하는 뜻이고요. Various cultures on campus라는 거는 캠퍼스에 있는 다양한 문화들입니다. 캠퍼스에 있는 다양한 문화들의 인식을 가져다 주는 생각에 의하여 영감을 받아서 Sage Hill Leadership Students and Parents 자, 이 슬기로운 언덕 리더십 학생들과 부모님들이 started organizing the multicultural fair in October last year. 작년 10월에 다문화 박람회 조직하는 것을 시작했습니다. start ing 뭐뭐 하는 것을 시작하다, organize 조직하다. multicultural fair라는 것은 다문화 박람회라는 뜻입니다.
The goal was to create a joyful festival for the community. 자, 목적은 공동체 사회를 위한 즐거운 축제를 만드는 것이었다. 투부정사가 축격 보호로서 쓰였네요.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 되겠습니다. 페스티벌 축제고요. 커뮤니티는 지역 공동체 사회입니다. We wanted to make everyone feel like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뭐뭐처럼 느끼게 만들기를 원했다. 자, make라는 사역동사를 쓰고 everyone 목적어 쓰고 feel이라는 목적격 보호를 쓴 거죠. 동사 원형이 나왔죠. feel like는 뭐뭐처럼 느끼답니다. 자, valued 가치 있는, represented는 대표성을 가진. 자, every culture is valued and represented. 모든 문화가 가치가 있고 대표성을 갖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느끼게 만들기를 우리는 원했습니다. Said the sophomore student Lynching. 자, Lynching이라는 2학년 학생이 말했습니다. Sophomore는 2학년이죠. Freshman 1학년, Sophomore 2학년, Junior는 3학년, 4학년은 Senior입니다. 148쪽입니다. Wilkins Square transforms into a colorful global village. 자, S transform A into B는 자, S는 A로 바뀌다는 뜻입니다. Colorful 다채로운이죠. Wilkins 광장은 다채로운 지구 마을, 다채로운 지구촌으로 바뀝니다. The square, 그 광장이 transformed into global village, 지구촌으로 바뀌었습니다. Transform 바뀌다. Global village는 지구촌이죠. 자, with 이하는 global village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Authentic 진짜의. 자, 16 authentic international booths, 16개 진짜 국제 부스를 가지고 있는 지구촌으로 그 광장이 변했습니다. 자, 부스와 having 사이에는 대도어가 생략이 되어 있죠. 자, such as는 뭐뭐와 같은. 자, ethnic bazaar라는 거는 민족 바자회 시장입니다. 에, face painting은 얼굴 그림 그리기. dress up photo라는 거는 민속 의상 사진 촬영이고요. henna tattoo는 henna 문신입니다. hands on craft making이라는 거는 공예품 직접 만들기. donating은 기부하기죠. 자, ethnics 하면은 민족학, 인류학, 인종학이라는 뜻이죠. ethics랑 헷갈리면 안 되죠. ethics 윤리학, ethical 윤리적인, ethic 윤리입니다. ethnic은 민족학이란 뜻이고요. ethnic, 민족의, ethnicity는 민족성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such as 이하를 먼저 봅시다. such as 이하는 activities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족 바자회 시장, 얼굴 그림 그리기, 민속 의상 사진 촬영, 해나 문신, 공예품 직접 만들기, 그리고 기부하기와 같은 활동들을 가지고 있는 16개의 진짜 국제 부스를 가지고 있는 지구촌으로 그 광장이 변했습니다. Visitors were delighted. 방문객들은 기쁘게 되었습니다. To find, 발견했기 때문에. 투부정사의 부사조용법, 그 중에 원인요법이죠. 자, treasures from around the world는 전 세계에서 온 보물들입니다. Such as 이하는 treasures를 꾸며주고 있죠. Unique purse 할 때 purse는 지갑이란 뜻이고요. clothes는 옷입니다. 자, 방문객들은 자, 독특한 지갑, 예, unique purses, 독특한 지갑들, 탄자니아 의상들, 그리고 다른 손으로 만든 물품들과 같은 전 세계로부터 온 보물들을 발견했기 때문에 기쁘게 되었습니다. The Philippine Group, 필리핀 그룹은 display the sweet, 사탕을 전시했습니다. display 전시하다, sweet는 사탕이죠. artifact, 자, 공예품이고요. currency는 화폐입니다. 그래서 자, 그들의 나라에서 가져온 사탕들, 공예품, 화폐들을 필리핀 그룹은 전시했습니다. Their group leader Joshua Caleb said, 그들의 그룹 리더인 조슈아 갈렙이 말했습니다. We want people to know that, 우리는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자, people 목적어, to know는 목적격 보호죠. 자, 여기 대시 두 개 나오는데요. 두 개의 대시 모두 다 타동사 know에 걸리는 병렬 구조입니다. We are proud of who we are.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자랑스러워한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And that we stand by our ethnicity. Stand by 고수하다, 계속 지키다. Ethnicity는 민족성이죠. 우리가 우리의 민족성을 고수한다, 지킨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Ethics 윤리학, ethic 윤리, ethical 윤리적인, ethnics 민족학. ethnic 민족의, ethnicity는 민족성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한 내에 출석 인증을 완료해 주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Hello everyone!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형고등학교 영어 담당 지도교사 강성호 영어 선생님입니다. 영어권 문화 오늘의 수업 진도는 레슨 7 Multiculturalism Embracing the Differences 148쪽 11번째 줄부터입니다. 레슨 7 Multiculturalism Embracing the Differences. 자, 블루 아이드 소포머, 자, 이 파란 눈을 가진, 푸른 눈을 가진 2학년입니다. 자, 나타샤 킹이라는 사람이 identifying herself as Malaysian, 그녀 스스로 말레이시아인이라고 신분을 밝히면서, 분사구문이죠? identify A as B, A를 B라고 신분을 밝히다. display the 바주, 그녀의 바주를 전시했습니다. 나타샤 킹이 바주를 보여줬다, 이 말입니다. 바주 뒤에 남은 말은 동격이죠. The traditional dress of Malaysia in the Southeast Asian booth. 자, 남동 아시아 부스에서 말레이시아의 전통의상인 그녀의 바주를 푸른 눈을 가진 2학년 나타샤 킹이 말레이시아인이라고 스스로 신분을 밝히면서 전시했습니다. 자, 본투 앞에는 빙이 생략되어 있죠. 원래 문장이 as she was 본투란 뜻이니까요. 자, 본투와 말레이시안 마더 앤 브리티시 파더, 말레이시아 엄마와 자, 영국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나서 나타샤 lived in Singapore until the age of 12. 자, 12살의 나이까지 나타샤는 싱가포르에 살았었습니다. The Multicultural Fair is actually her favorite event of the year at Sage. 그 다문화 박람회는 세이지에서 그 해에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행사입니다. Actually, 실제로. 나타샤 said, 나타샤가 말했습니다. I think, 나는 생각합니다. Raising awareness of라는 거는 뭐뭐에 대한 인식을 키우는 것이죠. 자, raising awareness of all the different cultures is really important. 자, 모든 다른 문화에 대한 인식을 키우는 것이 진짜로 중요하다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And I'm really glad that. 그리고 나는 진짜로 기쁩니다. 뭐라서? My dress get to represent that. 나의 드레스가 그것을 대표할 수 있게 되어서 나는 진짜로 기쁩니다. Represent, 나타내다. 자, stand for, delegate의 뜻이죠. 문장 마지막에 나오는 대시 가리키는 거는 raising awareness of all the different culture, 모든 다른 문화에 대한 인식을 키우는 것이란 뜻입니다. rise, 자동사 오르다인데요. rise의 과거는 rose고 과거분사 reason이죠. raise, 타동사 올리다는 뜻인데요. raise의 과거형은 raised고요. 과거분사 raised입니다. 명사 rose는 장미란 뜻으로 쓰였죠. Another sage student, Laura Thompson. 또 다른 sage 학생인 로라 톰슨이 was working in the Vietnamese booth, 베트남 부스에서 일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Together with a friend, Kristen Ennis. 여기서 a friend와 Kristen Ennis는 동격이죠. Kristen Ennis라는 친구와 함께 her project has a dual focus. 그녀의 프로젝트는 이중 포커스 초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허가 가리키는 거는 로라 톰슨이죠. dual 하면은 이중의 이런 뜻입니다. 첫 번째, raising fund, 기금을 모으기. 자, 모으기 위한 12 children in Vietnam. 베트남에 사는 아이들을 돕기 위한. 자, 12가 펀드 꾸며주네. 투 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죠. 두 번째, educating American students about Vietnamese culture. 자, 미국 학생들에게 자, 이 베트남 문화에 대하여 교육을 시키기. 베트남 문화에 대하여 미국 학생들을 교육시키기, 베트남에 있는 아이들을 돕기 위해서 기금을 모으기, 이 두 가지 초점을 그녀의 프로젝트는 가지고 있습니다. swiftly 빠르게란 뜻이죠. 자, swiftly raising about $200. 빠르게 대략 $200를 모으면서 raise 모으다. They received a lot of good feedback at the multicultural festival. 그들은 다문화 축제에서 많은 좋은 의견을 받았습니다. 피드백하면 의견이죠. Taste Fest 맛보기 축제입니다. Biggest hit of the day. 그날의 가장 큰 성공이죠. 히트작 성공이죠. 성공. 히트. Most guests strong admitted that. 대부분의 손님 학생들은 대절리아를 시인했습니다. Admit 시인하다. Taste Fest was the best part of the day. 맛보기 축제가 그날의 가장 중요한, 가장 좋은 부분이었다. 라는 것을 대부분의 손님 학생들은 시인했습니다. 자, each booth was asked to make a favorite dish from their country. 자, 수동태 뒤에 투부정사가 쫓아왔죠. 수동태 투부정사 구문입니다. 각각의 부스는 그들의 나라에서 온 가장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도록 요청을 받았습니다. favorite, 가장 좋아하는. 수동태 투부정사의 예시문 잠깐 보겠습니다. 1번, she was asked not to play the piano at night. 그녀는 밤에 피아노 치지 말라고 요청을 받았습니다.
not이 투정사 앞에 온 걸 보세요. 두 번째 예시문입니다. She was not asked to play the piano there. 그녀는 그곳에서 피아노를 치라고 요청받지 못했습니다. 자, 여기서 not이 비동사 뒤에 온 걸 보세요. not의 위치에 따라서 문장의 해석이 서로 달라진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Many of the participants, 많은 참가자들이 agreed, 동의했습니다. In advance, 미리미리 사전에 대절 이하라고 동의했습니다. A multicultural fair, 다문화 박람회가 would not be complete, 완성되지 못할 텐데. 그래서 unless라는 거는 만약 뭐뭐 하지 않으면 if it did not include의 뜻입니다. 이 시 가리키는 건 당연히 앞에 나오는 a multicultural fair가 되겠죠. 자, unless it included a rich and diverse selection of dishes from various cultures. 다양한 문화에서 온, from various cultures. 다양한 문화에서 온 음식의 풍부하고 다양한 선택을 다문화 박람회가 포함하지 않는다면 다문화 박람회는 완성될 수 없을 텐데 라고 많은 참가자들이 미리 동의했습니다. Unless, 만약 뭐뭐 하지 않는다면, 뭐뭐를 제외한다면, 뭐뭐 한다면 모를까, 여러가지 뜻으로 쓰였는데요. 여기서는 만약 뭐뭐 하지 않으면 이란 뜻으로 쓰였습니다. The food is an important entree. Entree라는 거는 첫 과정, 주 요리인데 여기선 첫 과정의 뜻으로 쓰였습니다. 뭐에 대한? To learning more about the country. 그 나라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학습하는 거에 대한 중요한 첫 과정입니다. 라고 테레사 민케가 말했습니다. 테레사 민케 다음에 나온 말은 동격이죠. The sage parents who headed up the Croatia bus. Head up이라는 거는 뭐뭐를 책임지다 이끌다는 뜻이죠. 크로아티아 부스를 이끌고 있었던 세이지 학부모님인 테레사 민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음식이라는 것은 그 문화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학습하는 것에 대한 중요한 첫 과정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Minke's family was serving stuffed cabbage rolls and apple strudel. 서브는 제공하다는 뜻으로 쓰였죠. 자, 이 stuffed 하면은 속을 채운, 잔뜩 먹은 이란 뜻입니다. 자, 민케의 가족은 속을 꽉 채운 양배추 롤과 사과 스트루델을 제공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The strudel was an aunt's own recipe. 자, 여기서 이제 레시피라는 건 요리법이라는 뜻입니다. 그 스트루델은 그녀 이모 자신의 요리법이었습니다. 자, fond 다정한 childhood 유년 시절이죠. A fond childhood memory of Teresa's. 자, 이 테레사스는 소유 대명사죠. 테레사가 가지고 있는 달콤한 유년 시절 기억은 is watching her aunt make apple strudel. 그녀의 이모가 apple strudel을 만드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지각동사 watch 다음에 목적어 쓰고 동사 원형 또는 ing 형태를 목적격 보호절에 쓰는 거죠. and sniffing 그리고 냄새 맡는 것입니다. watching이 첫 번째고요. sniffing이 두 번째입니다. 두 개가 서로 병렬 구조죠. Scent, 대절기하라는 냄새를 맡는 겁니다. 어떤 냄새? That filled the house, 집을 가득 채운 냄새죠. 그래서 테레사가 가지고 있는 달콤한 유년 시절 기억은 그녀의 이모가 애플 스트루를 만드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고 집을 가득 채운 냄새를 킁킁거리고 맡는 것입니다. Sniff라는 것은 냄새를 맡다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Minke never made it herself. 그녀 스스로 민케는 그것을 만들어 본 적 없습니다. 만들지 않았습니다. Until 뭐뭐 할 때까지 her aunt came from San Pedro to help with the food for the fair. 박람회를 위한 음식, food for the fair. 박람회를 위한 음식을 가지고 돕기 위해서 San Pedro로부터 그녀의 이모가 오기 전까지 민케는 절대로 그것, 즉 애플 스트루레를 그녀 스스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So now that 이제 뭐뭐이니까 뭐뭐하기 때문에 since의 뜻입니다. So now that she knows the recipe. 자, 이제 그녀가 그 요리법을 알기 때문에 she can create those fond food memories for her own children. 그녀는 그녀 자신의 아이들을 위한 달콤한 음식 기억들, 추억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So visitors wandered around the square. 자, 방문객들이 광장 주변을 돌아다녔습니다. wander라는 거는 돌아다니다는 뜻이죠. And tasted fresh dishes. 그리고 신선한 음식을 맛보았습니다. 자, wandered라는 과거동사와 taste라는 과거동사가 병력구조 이루고 있죠. Such as 이하는 dishes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Chinese dim-sum이라는 것은 중국식 만두고요. English scone이라는 것은 영국식 작은 빵입니다. Scone은 작은 빵이죠.
하와이안 쉐이브드 아이스. 자, 쉐이브드 아이스는 팝핑스고요. 자, 인디안 사모사는 인도식 삼각 만두입니다. 코리안 갈비는 한국의 갈비고요. 재패니스 스시는 일본식 초밥입니다. 페르시안 케밥은 뭐 페르시아 케밥이고요. 앤드 소모치 모아라는 거는 그 밖에 훨씬 더 많은 것들이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소모치 모아가 훨씬 더 많은 것들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자, 이 중국식 만두, 영국식 작은 빵, 하와이식 팥빙수, 자, 인도식 삼각만두, 한국의 갈비, 일본식 초밥, 페르시아의 케밥, 그리고 훨씬 더 많은 것들과 같은 그러한 신선한 음식을 방문객들이 맛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한 내에 출석 인증을 완료해 주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Hello everyone!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원고등학교 영어 담당 지도교사 강성호 영어 선생님입니다. 영어권 문화 오늘의 수업 진도는 레슨 7 Multiculturalism Embracing the Differences 150쪽 네 번째 줄부터입니다. 레슨 7 Multiculturalism Embracing the Differences. When deciding, 결정할 때, 접속사를 남겨놓아 의미를 분명하게 해준 거죠. 자, when deciding how much food to prepare, 얼마나 많은 음식을 준비해야 하는가를 결정할 때, the school reminded parents that 학교는 부모님들에게 대절이야라고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It is just a taste fest. 이것은 맛보기 축제일 뿐입니다. And the school asked that. 이 문장이죠. 그리고 학교는 대절이야라고 요청했습니다. Food should be served. 자, should 생략되어 있네요. Food와 be 사이에 should가 생략됐죠. Food should be served in small sample portion for approximately 50 to 60 people. 자, portion이라는 거 1인분이고요. approximately는 대략이란 뜻입니다. 대략 50에서 60명을 위한 작은 샘플 1인분의 형태로 음식이 제공이 되어야 한다라고 학교가 요청을 했습니다. 여기서 reminded라는 과거동사와 asked라는 과거동사는 모두 school을 주어로 받고 있는 병렬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some dishes, 몇몇 요리들, such as 뭐뭐와 같은 갈비 and 야끼소바 at the East Asian booth. 자, 이 동아시아 부스에서 갈비와 야끼소바와 같은 몇몇 요리들은 really made a splash, 진짜 큰 인기를 모았습니다. Make a splash라는 거 큰 인기를 모으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러한 요리들, 그러한 음식들은 were gone within the first 10 minutes. 처음 10분 이내에 다 사라졌습니다. Be gone 하면 사라지다. Within은 뭐뭐 이내 이런 뜻이죠. Entertainment showcases both spectacle and tradition. 자, entertainment 오락입니다. Showcase 보여주다. Spectacle은 구경거리죠. 오락이 구경거리와 전통 둘 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entertainment, 오락은 included 포함했습니다. Chinese lion dance, 중국식 사자춤과 Irish and Hawaiian dancing, Irish와 Hawaii식의 춤, Korean folk 농악 drumming, 한국의 민속음악 농악 북치기, and many others, 그리고 많은 다른 것들을 오락은 포함했습니다. 자, take part in이라는 것은 참가하다는 뜻입니다. On stage performance라는 것은 무대 공연이죠. 그래서 many students took part in on stage performances. 많은 학생들이 무대 공연에 참가했습니다. 자, where 이하는 performances를 꾸며주고 있죠. 그 다음에 자, show off라는 거는 과시하다, 자랑하다 라는 뜻이고요. 자, runway라는 거는 통로, 배우들의 통로, 무대 이런 뜻입니다. Many students took part in on stage performances where parents were able to watch students sing songs and show off their traditional costumes on the runway. 자, 부모님들이 학생들이 노래를 부르는 것을 볼 수 있었던 그러한 무대 공연. 그리고 학생들이 이제 통로에서 그들의 전통 의상을 뽐낼 수 있었던 그러한 무대 공연에 많은 학생들이 참가했다. Students, Alisa Cherokee represented more than 3,000 years of Indian dance tradition. 자,
알리샤 샤라키라는 학생이 3000년 이상 된 인도춤 전통을 나타냈습니다. As 뭐뭐 할 때 As she performed the Bharatanatyam, the most Asian form of Indian classical dance. 가장 오래된 형태의 자, 인도 저 고전적인 춤인 바라타나티엄을 그녀가 공연을 했을 때 알리샤 샤라키라는 학생은 3000년 이상 된 인도의 춤 전통을 나타냈습니다. I really wanted to share my culture with everybody. 샤라키 said. 나는 진짜로 나의 문화를 모든 사람들과 공유하기를 원했습니다. 라고 샤라키가 말했습니다. Share A with B 하면은 자, A를 B와 공유하다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자, It's such a rich and beautiful culture. 그것은 그렇게 풍부하고 아름다운 문화입니다. And I really like the dance. 나는 그 춤, 바라타나티엄이란 그 춤을 진짜로 좋아합니다. Because, 왜냐면은, It's so pretty and unique. 그것은 아주 예쁘고 독특하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unique 하면은 독특한이란 뜻입니다. Community embraces togetherness in difference. 자, togetherness는 상생입니다. 서로 같이 사는 거죠. 지역 공동체 사회는 차이 속에 있는 상생을 포용합니다. Embrace, 포용하다. There was plenty of feedback. 많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Plenty of는 lots of의 뜻이죠. Feedback, 의견입니다. 뭐로부터? From many different people. 많은 다양한 사람들로부터. 어떤 사람? Who participate in the fair. Participate in, 참가하다는 뜻입니다. 그 박람회에 참가했던 많은 다양한 사람들로부터 많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The principal of Sage Hill School, Gordon McNeil recalled. Recall 하면은 회상하다 하는 뜻이죠. Sage Hill 학교의 교장 선생님인 Gordon McNeil이 회상했습니다. So, I thought, 나는 생각합니다. 자, 뒤에 대생략돼 있죠. The multicultural fair, it was a beautiful event. 그 다문화 박람회가 멋진 행사였다 라고 나는 생각했습니다. I walked out to the square. 나는 그 공원 밖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And I was overwhelmed with everything that was going on. 자, there was going on은 everything 꾸며주고 있죠. Go on이라는 거는 진행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는 진행되는 모든 것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Be overwhelmed with는 뭐뭐에 압도되다, 충격받다 이런 뜻입니다. But 그러나 what 뭐뭐인 것, the thing which의 뜻이죠. What impressed me most, 나를 가장 인상 주었던 것은 was singing our kids, 우리 아이들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Especially the ones, 특히 어떤 아이들? That 이 아이 아이들, that were dressed in their native garb. 자, native 고국의 garb는 의상이죠. 그들의 고국 의상을 입은 아이들을 쳐다보는 것이 나를 가장 인상 깊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what은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로서 the thing, that, the thing, which의 뜻입니다. They were so beautiful. 그들은 그렇게 아름다웠습니다. 매우 아름다웠습니다. 자, one parents, Andrea Stelero added. 자, 한 부모님인 Andrea Stelero가 덧붙여 말했습니다. I'm so proud of our children. 나는 우리의 아이들이 아주 자랑스럽습니다. Be proud of what을 자랑스럽게 여기다. They, 우리의 아이들은 seem to already know,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How to live together, 함께 사는 방법이죠. 의문사 to 부정사는 의문사 주어 should 동사 원형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how to live together는 how they should live together의 뜻이죠. 그들이 어떻게 함께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의 아이들이 이미 알고 있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It felt so dignified. 자, dignified, 품이 있어 보이는, 품이 있어 보이게 느껴졌고, grown up, 성장한 것처럼 느껴졌고, and mature, 성숙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And they showed Sage at its best. 자, at its best는 최선을 다해서 이런 뜻이죠. 그들은 최선을 다해서 Sage를 보여주었습니다. This is what we are about. 여기서 자, what은 the thing which 또는 the thing that의 뜻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처한 것입니다. This year, 올해 Sage's Multicultural Fair, Sage의 다문화 박람회는 Unified People from Different Cultures, 다른 문화에서 온 사람들을 통합시켰습니다. 수루 모모를 통하여 Authentic Food라는 것은 진정한 음식, 진정한 정통 음식이죠. Song은 노래, Dance and Art는 춤과 예술이죠. 그 that 이하는 앞에 나온 말들을 꾸며주는 말들입니다. Provide a glimpse into라는 것은 얼핏 보게 해주다 이런 뜻입니다. Glimpse라는 게 얼핏 봄이라는 뜻이죠. Diverse Cultures of the World라는 건 세상의 다양한 문화입니다.
올해 세이지의 다문화 박람회는 세상의 다양한 문화를 얼핏 볼 수 있게 해준 그러한 진정한 전통 음식, 노래, 춤, 예술을 통하여 다양한 문화에서 온 사람들을 통합시켜 주었습니다. Unify, 통합시키다는 뜻입니다. 자, It was an amazing sight, 놀라운 장면이었습니다. 자, it은 가짜주어, 가주어죠. 앞에 나오는 it은 가주어고요. 뒤에 나오는 투시야가 진짜주어, 진주어입니다. Sage students body and local community come together 자, as 뭐뭐로서 as a beautiful rainbow of cultures, heritage and nationalities. 자, heritage는 문화 유산이고요. nationality는 민족입니다. 문화와 문화 유산과 민족의 아름다운 무지개로서 세이지 학생들의 몸과 지역 사회가 함께 오는 것을 보는 것은 놀라운 장면이었습니다. 자, this event encouraged all the students. 자, 이 행사는 모든 학생들이 to 이해하도록 격려해 주었습니다. 뭐 하도록? To experience love and acceptance outside of their own group. 그들 자신의 그룹 밖에서 온 사랑과 수용을 모든 학생들이 경험하도록 이 행사는 격려해 주었습니다. 자, not they but be A가 아니라 B다. Not for where they come from. 그들의 출신지 때문이 아니라 but for who they are. 그들이 누구인가를 위하여 그들 자신의 그룹 외부에서 온 사랑과 수용을 학생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이 행사는 격려해 주었습니다. Just like 마치 뭐뭐처럼 말이죠. 자, Maya Angelou once wrote in her poetry. Maya Angelou가 자, 한때 그녀의 시집 속에 썼던 것처럼 말이죠. We are more alike than we are unlike. 우리는 다른 점보다 닮은 점이 더 많다. 라고 마야 안젤로우가 그녀의 시집 속에서 한때 썼던 것처럼 말이다. Just like는 마치 뭐뭐처럼 말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unless와 if not의 어감의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unless와 if not의 어감의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unless와 if not은 엄밀한 의미의 차이를 보이는데 unless는 만일 예외가 있다면 뭐뭐일 때뿐이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시문 잠깐 보겠습니다. I get to work at 8 every morning unless the bus is on time. 자, 나는 버스가 제시간 정각에 오지 않는 한 매일 아침 8시에 출근한다 라는 뜻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 what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관계대명사 what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다른 관계대명사는 형용사 역할을 해서 앞에 있는 선행사를 수식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관계대명사 what은 선행사를 포함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the thing which, the thing that, all that의 뜻으로 쓰여서 관계대명사 what은 명사 역할을 합니다. 예시문 잠깐 보겠습니다. What I now really need, 지금 내가 진짜로 필요한 것은 is a short break for coffee, 커피를 마실 짧은 휴식 시간이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한 내에 출석 인증을 완료해 주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Hello everyone!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원고등학교 영어 담당 지도교사 강성호 영어 선생님입니다. 자, 영어권 문화 오늘의 수업 진도는 레슨 7 Multiculturalism Embracing the Differences After You Read와 Read More Culture입니다. 레슨 7 Multiculturalism Embracing the Differences 자, 7과 After You Read입니다. A번입니다. Filling the blank with the words below to complete the student report summary. 학생 보고 요약을 완성하기 위하여 아래 단어를 가지고 빈칸을 채우시오. 자, Sage Hill School Celebrate Different Cultures. Sage 언덕 학교가 다양한 문화를 축하합니다. Sage Hill School, 자, Sage Hill 학교가 Celebrate, 자, 축하합니다. 경축합니다. 뭐를? 자, 16번째 연례 다문화 박람회를. 어디에서? In Wilkinstown Square on Saturday. 토요일 윌킨스 마을 광장에서 16번째 1년마다 있는 다문화 박람회를 경축합니다. The event, 이 이벤트 행사는 자,
픽처라는 건 특별히 포함하고 있습니다. 16개의 국제적인 부스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뭐를 포함하여? Including an ethnic bazaar. 자, 민족 바자르를 포함하여, 바자회를 포함하여, hands-on activities, 실습 활동을 포함하여, face painting, 얼굴 그리기, and much more, 그리고 더 많은 것들을 포함해서 이 이벤트 행사는 16개의 국제적인 부스를 특징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픽처라는 것은 특징이라는 뜻도 있고요. 특별히 포함하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The highlight of the fair, 그 박람회의 하이라이트, 가장 중요한 부분은 taste fest, 맛보기 축제인데요. Where? 그곳에서 visitors enjoy numerous dishes from diverse culture. 자, 이 방문객들은 from diverse culture, 다양한 문화에서 온 수많은 요리들을 즐기게 됩니다. 그 다음, many students, 많은 학생들이 participate in, 참가하게 됩니다. performance, 공연이죠. such as, 이와 같은, 자, 뭐뭐와 같은, singing, 노래 부르기, and dancing, 춤추기, on the stage, 무대에서. 자, 무대에서 노래 부르기, 춤추기와 같은 행사에 많은 학생들이 참가합니다. 이, 여기서 이 퍼포먼스는 공연, 행사, 공연이죠. participate in, 참가하다. partake in, 참가하다 뜻입니다. Sage's Multicultural Fair, Sage의 다문화 박람회는 was a tremendous success, 큰 성공이었습니다. And 그리고 it unified people from different cultures. 자, people from different culture, 다양한 문화에서 온 사람들이죠. 그것은 다양한 문화에서 온 사람들을 통합시켰습니다. 결합시켰습니다. 자, B번입니다. Based on your understanding of the Sarah Hall's report. Sarah Hall 보고서의 이해에 기초하여 answer the question, 질문에 답을 하시오. 자, 1번 질문입니다. Which is not mentioned as a purpose of Laura Thompson's Vietnamese booth. 자, 로라 톰슨의 베트남 부스의 목적으로서 언급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자, A번, to raise fund to help children in Vietnam. 베트남 아이들을 돕기 위해서 기금 모으기. 2번, to educate American students about Vietnamese culture. 베트남 문화에 대하여 미국 학생들을 교육시키기. 3번, 자, to support a local organization to send water filters to Vietnam. 베트남으로 물 여과기를 보내기 위하여 그 지역 조직체를 지지하기. 자, 여기서는 C번 얘기는 없었죠? 정답은 3번, C번입니다. Question number 2, 2번 질문입니다. Which is true about Bharatanatyam? 자, Bharatanatyam에 대해서 진실인 것은 무엇인가? A번, it is one of the oldest traditional Indian food. 그것이 가장 오래된 전통적인 인도 음식 중에 하나다. B번, it has a history of more than 3,000 years. 그것은 3,000년 이상의 역사를 갖고 있다. 3번, it received good feedback from many visitors at the fair. 그 박람회에 방문한 많은 방문객으로부터 좋은 피드백을 받았다. 자, 몇 번이죠? 정답은 B번이죠. 3,000년 이상의 역사를 갖고 있다. 이것이 정답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B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Time to think, 생각할 시간입니다. Recent statistics, 최근의 통계가 suggest that 대지얼리아를 제시하고 있다. 자, over 300,000 immigrants live in Korea. 30만 명 이상의 이주민이 한국에 살고 있다고 최근 통계가 제안하고 있습니다. Do you think, 당신은 생각합니까? They should integrate themselves into Korean culture? 자, integrate는 통합시키다죠. 그들이 자, 한국 문화에 스스로 통합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Or should they maintain their own culture? 그들이 그들 자신의 문화를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 C번입니다. Read the announcement and answer the question. 자, 다음 안내문을 읽고요. 질문에 답을 하시오. Sage Hill School, Sage 언덕 학교는 will open its campus, 그 캠퍼스를 개방하게 될 겁니다. To the community, 지역 공동체 사회에게 for a day, 하루 동안 of food and festivity at the 17th annual multicultural fair on Saturday, March the 21st. 3월 21일 토요일에 제17차 연례 다문화 박람회에서 음식과 축제에 대한 하루 기간 동안 세이지 언덕 학교는 지역 공동체 사회에게 그 캠퍼스를 개방하게 될 것입니다. A visit to the fair.
그 박람회에 방문하는 것은 자 will be like 뭐뭐와 같은 것입니다. Traveling around the world, 전 세계를 여행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Without having to leave Orange County, 자, 오렌지 군을 떠나야 할 필요 없이, 자, have to 뭐뭐 해야 한다. 오렌지 군을 떠날 필요 없이 전 세계를 여행하는 것과 같을 겁니다. The first picture, 첫 번째 특징은 is food around the world, 전 세계의 음식입니다. 그곳에서 freshly prepared sweets from Germany and India and Persia. 자, 독일과 인도와 페르시아에서 온 신선하게 준비가 된 단 음식들이 will tempt fairgoers. 자, 박람회 간 사람을 유혹하게 될 것입니다. 자, tempt는 유혹하다 이런 말이죠. Another global tour, 또 다른 전 세계적인 여행은 is the ethnic runway. 자, 인종적인 런웨이가 됩니다. 이거 이 무대 위에서 걷는 거죠. 자, on stage, 무대 위에서 students will show off, 학생들이 뽐내게 될 겁니다. 자랑할 겁니다. Beautiful customs from their own heritage. Heritage는 문화 유산이죠. 그들 자신의 유산으로부터 온 아름다운 의상을 학생들이 무대 위에서 뽐내게 될 것입니다. Show off, 과시하다. Admission to the fair is $5. 자, 박람회 입장은 $5가 되겠습니다. 자, admission 입장이죠. Children 5 and under are free. 자, 5세 이하의 아이는 공짜입니다. Take the free bus over to the campus. 예, 캠퍼스로 가는, 학교로 가는 공짜 버스를 타세요. 자, question number 1. 1번 질문입니다. Choose the event which is not mentioned. 자, 언급되지 않은 이벤트를 고르시오. 자, 그죠. B번은 언급되지가 않았죠. 자, question number 2. 2번 질문입니다. Suppose a Korean performance is being planned as a finale. 자, 피날레 마지막 장면이죠. 마지막 장면으로 한국 공연이 계획이 되어지는 중이다 라고 가정해 보아라. Write your own idea of how this performance should go. 자, 이 공연이 어떻게 진행이 돼야 하는지 여러분 자신의 생각을 쓰시오. 자, as the finale, 마지막 공연으로서 the Korean group, 한국 그룹은 will perform, 공연을 할 것이다. 뭐를 공연할 것이다? The drummer's show, 난타. 그렇죠. 북 치는 사람의 쇼, 난타를 공연하게 될 것입니다. 자, after you read D번입니다. Choose one of the cultural items below. 아래에 있는 문화적인 아이템 중에 하나를 고르시오. And search the internet for the information about the chosen item. 선택한 아이템에 대한 정보를 위하여 인터넷을 검색해 보시오. Explain it to your partner. 당신의 짝꿍에게 그것을 설명해 보시오. 자, 킬트는 치마죠. 사모사라는 건 삼각만두고, 탱고는 춤이고요. 히잡은 그 이슬람 쪽의 여자들이 얼굴에 둘러싸는 천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선택해 보세요. Where does it come from? 그것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What is it? 그것은 무엇입니까? What do you know more about it? 그것에 대해서 더 많은 것 알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답을 골라보세요. 7과의 리드모어 컬처입니다. 멜팅팟, 인종의 도가니인가, 샐러드볼, 샐러드 그릇인가. 단어 먼저 보겠습니다. 자, 멀티컬처럴 소사이어티는 다문화 사회입니다. 인테그레이션, 통합, 융합, 멜팅팟은 도가니입니다. Generations of immigrants 하면은 이주민 세대가 되고요. Abandon은 버리다는 뜻입니다. Assimilate, 동화시키다. Assimilation, 동화입니다. 자, in multicultural society, 다문화 사회에서 There are different models of cultural integration, 문화 통합의 다양한 모델이 존재한다. The USA is generally called the melting pot. 자, 미국은 인종의 도가니라고 일반적으로 불려집니다. Generally, 일반적으로. Because, 왜냐면은 with time, 시간과 더불어 Generation of immigrants, 자, 이주민 세대들이 have melted together, 함께 녹아져 왔기 때문입니다. They have abandoned their culture, 그들은 그들의 문화를 버렸습니다. To become totally assimilated into American society, 자, 미국 사회에 완전히 동화되기 위하여 그들은 그들의 문화들을 버려왔습니다. 자, 리드모어 컬처 단어 먼저 보겠습니다. 자, cultural diversity, 문화적 다양성. Maintain one's tradition은 전통을 유지하다는 뜻입니다. Maintain, 유지하다. Native language, 모국어. Concept는 개념입니다. Integration은 통합, 융합이라는 뜻입니다. But, 그러나, in the UK, United Kingdom, 영국이죠. Where the cultural diversity is considered a positive thing. 자, 이
문화적인 다양성이 긍정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그러한 영국에서는 immigrants have always been encouraged to maintain their tradition. 자, 이주민들이 그들의 전통을 유지하도록 항상 격려받아왔습니다. 그리고 their native language, 그들의 모국어를 유지하도록 항상 격려받아왔습니다. This model of cultural integration, 이러한 문화융합의 모델은 can be described as a salad bowl, 샐러드 그릇으로 묘사가 될 수 있습니다. With people of different culture living in harmony, like the vegetable in the salad. 샐러드 안에 있는 야채, 채소처럼, like는 뭐뭐처럼, 샐러드 안에 있는 채소처럼 다양한 문화의 사람들이 조화를 이루며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샐러드 그릇으로서 자, 이러한 문화적인 융합의 모델은 묘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7과 리드모어 컬처 단어 먼저 보겠습니다. 자, 컨셉, 개념, The Cultural Mosaic은 샐러드 볼입니다. Contradictory, 모순적인, 반박되는, Aspect는 측면입니다. 자, in Canada, 캐나다에서는 This concept is more commonly known as the cultural mosaic. 이러한 개념이 cultural mosaic으로서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Be known as 뭐뭐로서 알려지다. Both model of multicultural society. 자, 다문화 사회의 이 두 가지 모델은 have a contradictory aspect, 이 모순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In a melting pot, 자, 인종의 도가니 안에서는 there is no cultural diversity. 자, 이 문화적인 다양성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And sometimes differences are not respected. 그리고 때때로 차이는 존경받지 못합니다. In a salad bowl, 샐러드 그릇 안에서는 cultures do not mix at all. 문화들이 전혀 섞이지가 않습니다. 자, 단어 먼저 보겠습니다. 자, 이 ideal situation은 이상적인 상황입니다. Situation, 상황이죠. Individuality, 개성, 인격입니다. Put into practice는 실행하다는 뜻입니다. So, 그러니까 which model is better? 어느 모델이 더 나은가? The ideal situation, 이상적인 상황은 would be a society, 이러이러한 사회일 것이다. Where 이 안은 society를 꾸며주고 있죠. 어떤 사회? Where all citizens have equal right and opportunity. 모든 시민들이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갖고 있는 그러한 사회가 이상적인 사회일 것입니다. But 그러나 can also maintain their own individuality. 자, 그들 자신의 개성을 유지하고 있는. 자, 모든 시민들이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갖고 있고, 그러나 자, 모든 시민들이 그들 자신의 개성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사회가 이상적인 상황일 것입니다. It is not easy. 자, 쉽지 않습니다. To put this ideal into practice. 자, 이러한 이상을 실행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자, it은 가짜 주어, 가주어입니다. 뒤에 나오는 to put 이하가 진짜 주어, 진주어죠. Put into practice는 실행하다는 뜻입니다. But 그러나 multicultural societies are now a reality. 자, 다문화 사회는 현재 현실입니다. And we must learn to live together in the best possible way. 가장 최선의 가능한 방식으로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우리는 배워야만 합니다. 자, 단어 먼저 보겠습니다. Integration, 통합, abandon, 버리다. Assimilate는 동화시키다. Contradictory, 모순적인, 반박하는. Put into practice는 실행하다는 뜻입니다. Question, 질문입니다. 자, what is the difference between the concept of melting pot and the salad bowl? 자, 인종의 도가니와 샐러드 그릇의 개념 사이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정답은 자, in a melting pot, 자, 인종의 도가니 내에서는 there is no cultural diversity, 문화적 다양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And sometimes differences are not respected, 그리고 때때로 차이가 존경받지 못합니다. In a salad bowl, 샐러드 그릇 내에서는 cultures do not mix at all, 문화가 전혀 섞이지 않습니다. 자, mix는 섞다, 섞이다 두 가지 다 되죠. Why people with multicultural experience are more creative? 자, 다문화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왜 더 창의적인가? 단어 먼저 보겠습니다. 자, enhance 향상시키다, immerse 담그다, 몰입시키다. 자, overall 전반적인, 자, lack of prejudice는 편견의 부족입니다. Prejudice 편견이죠. View는 보다 간주하다, adapt to는 어디 어디에 적응하다.
크리에티버티, 창의성, 자, dive into는 뛰어들다, openness는 개방성입니다. come to recognize는 인식하게 되다, aspect는 측면이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one way, 한 가지 방식이죠. 무슨 방식? to 이하인 방식이죠. to enhance creativity, 창의성을 향상시키는. 창의성을 향상시키는 한 가지 방법은 is to immerse yourself in a multicultural experience, 다문화 경험 속에 당신 자신을 몰입시키는 것이다. immerse는 담그다, 몰입시키다 이런 뜻이죠. When you dive into a different culture, 당신이 다른 문화에 뛰어들 때, dive into 어디에 뛰어들다. 자, two interesting things happen. 두 가지 흥미있는 일이 생깁니다. First, 첫 번째로, it increases your overall openness to new experiences. 새로운 경험들에 대한 당신의 전반적인 개방성을 증가시켜줍니다. The lack of prejudice, 자, 편견의 부족, 편견의 결핍은 often lead to more creative ideas, 자주 더 창의적인 생각을 이끌어냅니다. 자, lead to 뭐뭐를 초래하다, 이끌다. Second, 두 번째로, you come to recognize that, 당신은 대절 이하를 깨닫게 됩니다. Everything in the world, 세계의 모든 것이 can be viewed in many different ways, 많은 다양한 방식으로 보여줄 수 있다, 라는 것을 당신은 깨닫게 됩니다. A key aspect of learning to adapt to new culture.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배우는 중요한 측면이죠. 단어 살펴보겠습니다. At least 적어도, generate 만들어내다 생성하다, seek out은 발견하다, interact with는 뭐뭐와 상호작용하다, enhance는 향상시키다 라는 뜻입니다. Therefore, 그러므로 people, 사람들, 어떤 사람들, who have spent time, 시간을 보낸 사람들, 뭐 하는데? adapting to, 뭐가 된 one culture, 하나 이상의 문화에 적응하는데, 하나 이상의 문화에 적응하는데 시간을 보낸 사람들은 are better able to generate new ideas, 더 잘 새로운 생각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What does this mean?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For you, 당신에게. 어떤 당신? Who do not have the opportunity to spend time in another country. 또 다른 나라에서 시간을 보낼 기회를 갖지 못한 당신에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It means that 이것은 대절 이하를 의미합니다. You should at least seek a new social group. 당신이 새로운 문화 그룹을 적어도 찾아야 한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어떤 그룹? That you can interact with. 당신이 상호작용할 수 있는 그룹. 이것은 당신이 상호작용할 수 있는 새로운 문화 그룹을 적어도 당신이 찾아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Seeing the world through different people's eyes. 자, 다른 사람의 눈을 통하여, through different people's eyes. 다른 사람의 눈을 통하여 세상을 바라보는 것은 is a great way of enhancing your own openness and creativity. 당신 자신의 개방성과 창의성을 향상시키는 위대한 방법입니다. 자, 단어 점검하겠습니다. enhance, 향상시키다. 자, immerse는 푹 담그다, 몰입시키다. dive는 뛰어들다. prejudice는 편견이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question. what's the key aspect? 자, 중요한 측면은 무엇인가? in ing 뭐뭐 할 때 in learning to adapt to a new culture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는 것을 배울 때 중요한 측면은 무엇인가 to recognize that 대절 이하를 인식하는 것이다 자 뭐로 인식하는 것 자 everything in the world 세계의 모든 것들이 can be looked at in many different ways 많은 다양한 방식으로 보여질 수 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많은 다양한 방식으로 보여질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다 이것이 정답입니다 자, cultural quotient test, 문화성 지수 테스트입니다. intelligence quotient는 지능 지수, IQ죠. emotional quotient는 EQ, 감성 지수고요. social quotient는 SQ, 사회성 지수입니다. cultural quotient는 문화성 지수, CQ라고 합니다. 오늘은 cultural quotient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survey question, 자, 설문조사 질문입니다. 1번, I talk about my own culture with others. 나는 남들과 나 자신의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전혀 안 그렇다. 1점. 때때로 그렇게 한다. 2점. 자주 그렇게 한다. 3점을 주면 되죠. 2번. I will change my behavior. 나는 나의 행동을 바꿔왔다. In order to adapt to other cultures over the last year. 작년에 다른 문화에 적응하기 위하여 나는 나의 행동을 바꿔왔다.
전혀 그렇게 안 했으면 1점, 때때로 그렇게 하면 2점, 자주 그렇게 하면 3점을 주면 됩니다. 3번. I've made a friend over the last year with someone who lives in different country. 다른 나라에 사는 사람을 작년에 친구로 삼았다. 자주 그렇게 쓰면 3점을 주면 되죠. 4번. I food from different cultures. 나는 다른 문화에서 온 음식을 먹는다. 자, 자주 그렇게 하면 3점 주면 되죠. 5번. I enjoy interacting with people who do not speak my language well. 나의 언어를 잘 말하지 못하는 사람과 상호작용하는 것을 나는 즐긴다. 자주 그렇게 하면 3점을 주면 됩니다. 토탈 스코어를 보겠습니다. 12점에서 15점 사이는 high CQ입니다. 높은 문화성 지수죠. 자, you are ready to be global citizen in a multicultural community. 당신은 다문화 사회에서 자, 이 지구 시민이 될 준비가 되어 있다. 8점에서 11점 사이는 medium CQ, 중간 문화성 지수입니다. 자, you have a positive attitude toward the people from other cultures. 당신은 다른 문화에서 온 사람들을 향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 5점에서 7점 사이는 low CQ, 낮은 문화성 지수입니다. You need to be more open-minded to different cultures. 당신은 다른 문화에 좀 더 열린 마음이 될 필요가 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한 내에 출석 인증을 완료해 주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헬로 에브리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원고등학교 영어 담당 지도교사 강성호 영어 선생님입니다. 자, 영어권 문화 오늘의 수업 진도는 레슨 7 Multiculturalism Embracing the Differences After You Read와 Read More Culture입니다. 영어권 문화 오늘의 수업 진도는 레슨 7 Multiculturalism Embracing the Differences Melting Pot과 Salad Bowl의 기본 개념부터입니다. 레슨 7 Multiculturalism Embracing the Differences. 자, 멜팅팟과 샐러드볼에 대한 7과의 참조 설명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미국 내에 증가하는 이주민의 유입과 함께 대두된 단어가 바로 아메리칸 드림인데요. 아메리칸 드림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아메리칸 드림이 뭘까요? 자,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것은 미국이 모든 사람에게 성공의 기회를 준다는 관념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성공이란 기회의 균등이 보장된 미국 사회에서 능력을 발휘해 돈과 명예를 얻는 것을 말하는데 그 달성 과정에 청교도주의의 전통에 바탕을 둔 근면 철학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다문화주의 이론에서 반드시 다뤄야 할 내용이 바로 멜팅팟, 어시뮬레이션, 동화, 샐러드볼, 플루럴리즘, 복수주의 이 두 개의 개념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멜팅팟과 샐러드볼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러 다문화가 미국 문화에 완전히 융합된 형태인가? 자, 이것은 멜팅팟에 대한 내용이죠. 그리고 미국 내에서 여러 다양한 문화가 각각 그 특색을 유지하고 있는가? 이것은 샐러드볼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더 멜팅팟이라는 용어는 인종, 문화 등 여러 요소가 하나로 융합 동화되는 현상이나 장소, 즉 인종의 용광로라고도 합니다. 미국의 다민족 문화가 더 멜팅팟의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샐러드 그릇, 샐러드 볼이라는 용어는 다양한 문화가 마치 샐러드의 여러 재료들처럼 각자의 독특한 특징을 일치하는 채 전체로서 조화될 수 있다는 특히 미국에서의 다문화주의를 표현하는 비유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혹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이 용어, 샐러드 볼이라는 이 용어는 자, 멜팅팟, 인종의 용광로라는 요 표현에 비해서 훨씬 더 정치적으로 올바른 용어라고 간주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용광로라는 용어는 소수 인종 집단이 자신들의 독특한 특징을 보존하지 못한 채 다수 집단에 동화되어야 함을 함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어휘부터 보겠습니다. 자, 멜팅팟 도가니 모노컬처럴 메타파는 단일 문화적인 은유입니다. 헤테로지니어스 이질적인, 호모지니어스 동질적인, 오와 바이스버사는 거꾸로라는 뜻입니다. 자, 인플럭스 유입, 포텐셜 잠재력, 디스하모니 부조화, 인테그레이션은 융합입니다. 이미그런스 투 더 유나이티드 스테이트라는 것은 미국으로는 이주민들이죠. 더 멜팅팟,
자, 인종의 도가니는 is a monocultural metaphor for a heterogeneous society. 이질적인 사회를 위한 단일 문화적인 은유입니다. Becoming more homogeneous, the different elements melting together with a common culture or vice versa. 인종의 도가니는 이질적인 사회가 더욱 동질적이 되고 서로 다른 요소들이 공통된 문화와 함께 녹는 또는 그 반대의 경우를 나타내는 단일 문화적 은유입니다. For, 왜냐하면은 A homogeneous society becoming more heterogeneous through 자, 이 동질적인 사회가 through 이하를 통해서 더 이질적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through 이하를 봅시다. The influx of foreign elements with different cultural backgrounds possessing the potential to create a disharmony within the previous culture. 왜냐하면 동질적인 사회가 다른 문화적 배경들을 가진 외국적 요소들의 유입을 통해 더욱 이질적이 되고 이전 문화 내에서 부조화를 만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Historically, 역사적으로 it, melting pot, 자, 이 인종의 도가니는 is often used, 자주 사용이 됩니다. 뭐하기 위하여? To describe the cultural integration of immigrants to the United States. 미국으로 오는 이주민들의 문화적인 융합을 묘사하기 위하여 역사적으로 그것, 즉 melting pot, 인종의 도가니는 자주 사용이 됩니다. 화면을 멈추고 전문 번역을 참고해보세요. 자, 어휘부터 보겠습니다. 자, multiculturalism, 다문화주의, hold는 주장하다, distinctive, 독특한, characteristic, 특성입니다. ingredient는 성분, 재료란 뜻이죠. The term salad bowl, 자, salad bowl이라는 이 용어는 refer to a new metaphor for multiculturalism, 다문화주의를 위한 새로운 은유를 뜻합니다. refer to 뭐뭐를 뜻하다. Especially in the United States, 특히 미국 내에서 다문화주의를 위한 새로운 은유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which hold? 자, 여기서 which는 multiculturalism, 다문화주의죠. 다문화주의는 holds that, 대절이야라고 주장을 합니다. hold 주장하다. Various cultures are harmonized as a whole without losing their own distinctive characteristic like a salad ingredient. 자, 샐러드 재료처럼, like a salad ingredient. 샐러드 재료처럼 다양한 문화들이 그들 자신의 독특한 특성을 잃지 않고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룬다고 이러한 멀티컬처럴리즘, 다문화주의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Arguably, 아마도 Minority Ethnic Groups는 소수파 인종 모임이죠. Be assimilated into 뭐뭐로 동화되다, The Majority는 다수파입니다. Preserve, 보존하다, The former 전자, 되시죠? The latter는 후자, 됐습니다. 자, arguably, 아마도 The term, 여기서 The term, 어떤 용어죠? 샐러드볼이죠. 샐러드볼이란 이 용어가 is considered more politically correct than melting pot. melting pot보다 정치적으로 더 올바른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because 왜냐면은 the latter, 자, 후자, melting pot이죠. melting pot은 implies that, 대절리아를 함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minority ethnic group must be assimilated into the majority one. 자, 소수파 인종그룹이 다수파 인종그룹에 동화되어야 한다. without, 뭐뭐하지 않고서 preserving their own distinctive characteristic. 그들 자체의 자신의 독특한 특성을 보존하지 않고 소수민족 그룹이 다수민족 그룹에 동화되어야 한다 라고 후자인 melting pot이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 용어, 샐러드 볼이란 그 용어가 멜팅팟보다 정치적으로 더 올바른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고려가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한 내에 출석 인증을 완료해 주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